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규모를 665억 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노소영 관장 측 소송 대리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1심 법원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 8천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고 이후 원고의 경영 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4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. 지난 6일 서울 가정법원 가사 합의 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.